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아침,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숙소 아주머니, 여기 랜드레이디의 도움으로 중계를 해줘서 되게 싸게 바이크를 빌리게 된 데, 아침 내려와 보니까 일단 저기 연계해 주시는 바이크 사장님 오셨는데, 처음에 갖고 온 거는 다른 거를 갖고 오신 에어블레이드를 갖고 오셨고요. 리드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거 오는데 한 1분 걸린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계시네. 전 앞에 있는 저 녀석이 오늘 제가 빌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는 모양입니다. 하늘도 맑고 여기 공간도 좋다. 예. 저 사장님은 저 바이크는 사장님 거 바이크셨구나. 그래서 숙소 주변 이 앞에는 관공서 건물입니다. 관공서 건물이고 아마도 여기 공산당 관련해서 관공서 건물인 것 같고요. 좀 경계도 있고 아주 안에 잘돼 있는 걸로 봤어요. 골목이 아기자기하니 예쁩니다. 괜찮아요, 골목이.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긴 한데, 앞쪽으로는 없지만 양 옆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네, 바로 큰길 저쪽 중앙 대로 쪽이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은 로자미아 호텔하고 또 다낭 경제대학교하고 관통하는 중간에 큰 대로는 아니지만은 길도 나옵니다. 아침 본의 아니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숙소 앞 아침 풍경을 또 영상에 담아 보네요.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많이 덥지는 않아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하늘도 파랗고 여기는 또 옆으로 아마 동쪽 방향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지 따로 볕이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무들이 보시다시피 많아서 그늘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좋아요. 밤이 되면은 조금 어둡긴 합니다만은 우범지대도 아니고 특별히 위험을 느끼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남자 혼자 다니는 그런 여행자라서 좀더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 여기 15 안텅 35 여기 다낭 비치 아파텔 숙소 괜찮아요. 제 방은 바로 여기 여기 지붕에 가려져 있는 2층이고요. 저기서 앞쪽 건물 쪽하고 나무들하고 이게 보입니다. 높지 않아서 전망이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후가 되면은 남쪽 방향인가? 여기 볕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들도 아주 많이 보이고 바릇바릇한 것이 뒤쪽 방보다 훨씬 좋았어요. 잘 옮겨주신 것 같네요. 또 이제 숙소에서 바이크 보관은 이쪽에서 합니다. 밖에 밤에는 절대 밖에 내놓질 않아요. 안에 여기서 하고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이 문을 통해서 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여는지 조금 아마 밑에 요거를 조절하면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볼까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고정은 풀리네. 밑에 거를 풀니까 고정은 풀리는데 아저씨 또 오셨다.
lead. Oh. Yeah, oh. Very good. Yes. Yeah. Up. One more. You put it in. Yeah. Oh, okay. Okay. Two helmet. I. Gasoline. Yeah. Fuel. Yeah. Yeah. Fuel. Gasoline fuel. Yeah. What's that? I need. Okay. Oh, what was that? Yeah. And. Okay. You are. Two helmet. And that my. Okay. Yeah. Okay. Test. He said. And. Put. Fuel. Ngày mai. Okay. Tùy khách đi dài ngay thì rẻ, mà đi ngắn ngay thì nó giá nó khá là tí. Light. Okay. Light. You. Yeah, inside. Yeah, I know. I know. And start button. Start. You keep. Could start. Okay. Yeah. Tender. Oh, okay. Wait a minute.